그래서 여보 이 아는 어때? 했더니 어머니는 그거 보고 어 얘는 13살이야 정말 위험하다. 너무 울대. 너무 너무 아마 사춘기 걱정도 스럽고 네네. 그래서 어머니는 8살짜리 아이 이 아이는 어때요? 예, 했대. 네. 아버지는 딱 계속 네. 저를 사진을 보면서 아니야 얘. 아버님께서 아버지께서 네. 보통 이제 네.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네. 않아요. 아. 어느 정도 의견을 내고 하자면 거의 모든 결정은 네. 어머니께서 그래야 가정이 네. 편하거든요. 네. 그때나 아, 지금이나 네. 망고의 진리. 네. 맞아요. 근데 네. 그날 유난히 그날 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네. 정말 고집을 핀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저 사진을 또 이 나이 아이는 어때? 10살짜리 또 11살짜리 어머니는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다 아버지는 아니야 이 아이야 이 아이가 우리 어머님도 되게 끈질기시네. 웬만하면 네. 그냥 아유 그래 당신 막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할걸 계속 막 이렇게 어머니도 되게 근데 네, 아버지가 굉장히 네. 끈질기게 네, 네, 네. 고집을 해서 뭔가 마음에 확실한 감각을 네. 하나님께서 뭔가가, 네.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었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할 수 없이 동생 제임스를 불렀어.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얘가 판결을 낸 거야. 어떠냐? 네. 네. 물어봤더니 얘 하라고 얘 너무 좋은 애라고 하면서 동생 제임스부터 그 설득되었고. 근데 그 전에 제임스하고도 관계가 있었나요? 700명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일산에서 네. 뭐 걔는 뭐 네. 네. 근데 이렇게 동생이 될지 전혀 몰랐죠. 그 당시에는. 네. 네. 그래서 그날 태평양을 건너 한 아버지로부터 제가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 결정 나고 나서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알자마자 뭐 바로 가신 건가요? 아니, 아니면 그게 아니고 한 네. 5개월 후에. 네. 아, 수속 뭐 이거 다 걸쳐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네. 5개월 후에 제가 가게 됐죠. 아, 5개월 네. 후에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네. 그럼?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기뻤고 네. 나한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네. 아 정말 희망감. 이래 그때 또 좀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같이 그러겠죠. 사는, 네. 네. 특히 그 혼혈하게 흑인계 백인계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이제 가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혼혈 아이들을 먼저 보내려고 노력했다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들었는데 제가 입양을 간 후에 네네. 그 아이들을 이제 다 미국으로 보내지게 됐어요. 아 결국은요. 네, 결국은 네.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미국의 많은 가정들한테 저희가 빚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 수많은 아이들의 부모가 그래서, 되어주시고 가정이 되어주시고. 네. 그래서 14살 때 제가 비행기를 타고 네. 네. 미국으로 건너가게 가족을 되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네. 또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도 네. 이제 제가 봤더니 그 제가 여기다 써왔는데요.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명문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유명 퍼듀 대학이래요. 퍼듀요. 그래요? 네. 나 그 이거 네. 제가 이제 고안에 살 때는 네. 물론 일산 초등학교를 네, 졸업하고 네. 이제 광성 중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학생으로서는 제가 반에서 한 네. 중간급 네,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미국 갔을 때? 네. 아주 제일 못하는 네.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제일 싫어했고 네. 그리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네. 중학교 때 네, 중학교 있다가 미국에 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뭐 역사나 뭐 이런 거는 한두 번 읽으면 뭐 거의 내용을 기억하다시피 했는데 유난히 수학이 이 머리에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입양이 돼서 네. 미국 가정에서 네. 모리슨 가정에서 사는데 네네.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저 안정감을 네, 생겼는지 네. 갑자기 뭔가 이제 딱 풀리면서 수학이 때가 온 거죠, 때가. 네, 수학이 네. 머릿속에 팍 네. 들어오는데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지 네. 그래서 이게 수학을 잘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물리도 좋아하고 이제 그래도 수학은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데 어디 네.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나요? 없었어요. 아 가정에서도 네. 네. 그냥 좋아지신 그냥 거예요? 좋아하고. 그냥 좋아지신 거예요? 노력했어요. 네. 처음으로 노력을 하고 특히 그 알제브라 이런 것들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열심히 하게 됐고 학교 성적도 언어는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첫 첫 해 뭐 잉글리시나 히스토리 이런 걸 공부할 때는 그게 제일 어려웠을 D를 받았거든. 그래도 F가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한 1년 후에는 이제 네. B하고 애들이 많이 보이고 그 후로부터는 네. 뭐 고등학교 때는 오라이 받고 그러니까. 졸업을 했죠. 환경이 어쨌든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네. 없는 환경이니까. 그렇죠. 그쵸? 네. 네. 영어는 듣고, 되게 예. 빨리 배웠어요. 대신 한국어를 잊어버리는 것이 네. 빨리 잊어버리는 것을 네. 제가 간 지 1년 후에 네. 깨닫게 됐어요. 아, 네. 아, 1년 만에. 지금도 좀 어색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부럽다는 얘기. 그러면 저 저는 미국어로 제가 저 말씀을 나눌까요? 아니,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몇 년 전에 한참 그 입양통 시즌 1 할 때 그때 이제 그 갑자기 그 누구죠? 그 아이폰 만드신 분? 스티브 잡스. 저희 아들이 엄마 스티브 잡스 씨가 유명해 스티브 모르진 씨가 유명해 그래서 내가 그때 스티브 잡스 씨가 저기 돌아가신 다음이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저기 지금 스티브 잡스는 한국 세상에 없잖아. 그러면 누가 유명하겠니? 스티브 모리슨 씨가 유명하지. 제가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네, 지금 났어요. 예, 예, 그렇죠. 그때 우리 저희 아들 홍기가 저한테 그렇게 그 책도 쓰셨잖아요. 그 책도 읽어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익숙한 거예요. 예, 똑같은 스티브네. 예, 똑같이 스티브니까. 예, 네. 엄마 스티브 잡스가 유명해. 스티브 모리슨 유명해. 그랬던 참, 기억이 지금 정말 잠깐 웃긴다. 났어요. 야, 참 웃기네. 근데 저희들한테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특히나 한국에서 입양이라는 문화가 없는 이 나라에서 공개 입양 운동을 시작하시고 수많은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주신 분으로 저희들한테는 아이폰 만든 사람보다 더 중요하죠.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럼요. 예, 저도 그 영향을 받고 지금 아이폰 만든 사람 지금 가끔씩 저 욕하고 있어요. 애들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어찌 보면 텔레비전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이전에는 엄마가 예, 텔레비전 가끔, 닦으면 예. 아무도 못 틀었는데 예. 지금은 다 갖고 뒤집어 쓰고 문 잠그고 예. 아이고 네. 그렇게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 노력하셔서 수학도 잘하게 되시고 언어도 이제 뛰어넘으시고 또 근데 수학을 네. 그냥 잘한 게 아닌 네. 것 같아요. 그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